아이고 아이고 아유 오늘도 출근해야지 어? 우리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말이야 아유 아 여보 나 출근하려고 밥 줘 밥 그래요 여기 앉아요 어 여보 왜 그래요 여보 왜 아, 여보, 제발 나한테 얼굴 좀 치워줘요. 내 얼굴에 뭐가 있는데, 뭐가 있니? 뭐가 있어? 아, 여보, 얼굴만 보면 만두가 생각나서 입덧이 나오잖아. 여보, 입덧이 요즘 더 심해졌구나. 어휴. 아, 그러니까. 여보는 왜 하필 만두 찐빵 같이 생겨가지고 날 입덧을 유발시켜. 빨리 앉아서 먹어요. 요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겠네. 어휴. 맛있겠다. 여보, 아, 오늘, 병원 가봤고, 입덧이 점점 더 심해졌네. 아이, 그러니까, 음식 냄새만 맡아도 역한 게, 아유, 오늘 아유. 먹으면 안 되겠어. 아유, 눈 조심하고, 여보, 아유, 우리 셋째를 위해서, 여보, 자꾸 눈 마주치지 마. 알았어. 요루 불렀어? 아, 요루루 이제 내려올 거야. 이제 유치원 가려면, 이제 내려올 걸. 이 시간이면 알아서 일어나던데. 요리야! 졸려. 요리야, 유치원 가야지. 오늘 아빠랑 같이 가려면 빨리 일어나야 돼. 빨리 가자, 빨리. 빨리 일어나. 야, 요리야, 빨리 앉아가지고, 이게 이거 빨리 엄마 구워준 게 돼지고기 먹어. 빨리 먹어. 맛있게 먹어. 아, 여보, 아이고. 어머, 나 등 두드려줄게. 아이고, 여보, 많이 힘들지. 엄마, 왜 토해? 집에서 봤는데 막 죽는 사람들 막 토하고 막 그러던데 엄마도 곧 죽어 어디 아파 왜 그래? 어? 아니야 요리야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여보 내 얼굴 좀 봐봐 요리야 엄마는 아빠 얼굴을 보면은 못생겨서 토하는 병에 걸렸어 엄마 어떡해 그거 아빠가 못생겨 여보 내 얼굴 좀 봐봐 하지 말라니까요! 여루야, 그런 게 아니라, 아빠 얼굴이 찐빵 같아가지고, 엄마가 음식 생각이 나서 입덧을 하는 거야. 그래, 입덧을 하는 거야, 엄마가. 왜 입덧이 뭐 하는 건데? 그러니까, 엄마 뱃속에는, 새 생명 아기가 자라고 있잖아. 임신을 했잖아, 엄마가. 그래서, 임신을 하면은, 초기에 뱃속에 있는 이 동생이, 요루루 동생이 편식을 해서 그래. 편식? 내 동생이 편식을 한다고? 그래, 동생이 편식을. 내가 어린데! 요루루도 편식 많이 하잖아! 아니, 나는 누나니까 괜찮아. 여튼 뱃속이 불편하고 현기증이 날 수도 있고 여튼 임신을 하면은 입덧이라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여튼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요리야 아픈 거 아니야 아이 그러면 됐어 임신을 하면 막 헛구역질 하는구나 그래 임신 초기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난다 그치 여보? 아이 그럼 여보 눈 마주치지 마요 어휴 죽겠네 내 얼굴 보면 계속 찐빵이 생각난대 아빠 여기 살찌게 됐어 이제 빼야돼 아빠 아 여보 오늘 꼭 병원 가보고 오늘 나 요루루랑 오늘 출근하고 요루루는 유치원 데려다 줄게 아 여보 나 음식을 못 먹겠는데 귤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귤이라도 좀 사다 줄래요? 알았어 오늘 그럼 퇴근하면서 귤 사올게 그래요 조심히 갔다 와요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 요리야 빨리 가자 아유 앵구 너무 배고프다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가니까 오늘 꼭 먹어야 되는데 김치 한 조각밖에 없다 김치 벌써 다 먹었잖아 배고파 배고파 오늘 아침밥을 안 먹었더니 우리 셰프들이 유치원에다가 이렇게 최상급 뷔페를 차려놨구만 어디 맛있어 보이는데 한 입 먹어볼까? 이 맛은?
오, 아우, 아 뭐야?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달지 않아 케이크가? 내가 먹던 맛이 아닌데? 아이 정말 셰프가 바뀌었나? 에이코 너무 배고프다. 대짜가 이게 뭐야? 아우 이상한 걸 먹었어. 아우 맛없어. 아우 아 이거 말이야? 아 이거 아침밥 그 안 먹어가지고 유치원에 우리 셰프들이 이렇게 뷔페를 차려놨더라고. 아 근데 맛없어 먹지 마 이거. 맹고온 나도 아침밥 안 먹었는데 먹어도 돼? 아 이거 다 맛없는데? 아 먹으려면 먹던가. 잘 먹겠습니다. 맛있다. 너 많이 배고팠구나. 이거 책상도 뜯어먹었네. 배고 너무 배 아프다. 얘들아 좋은 아침 좋은 아침. 여로 왔어? 잠깐만. 에이 안되겠다 이 셰프 녀석들 음식을 그렇게 많이 만드니까 어? 왜 애가 아픈거 아니야? 이 녀석들을 해고시키고 와야겠어. 뭐야 맹고 무슨 일 있어? 왜 그래? 혈색이 안 좋아. 맹고 속이 맹고야 너 방금 코끝이 한거야? 맹구야, 내가 오늘 아침에 들었거든? 코끝을 막 하는 거는 임신 초기 증상이래. 어떻게 맹구야, 너 임신했나봐. 어떡해, 맹구야. 아빠야, 앉아.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안 좋아. 앉아. 그렇지. 애기한테 안 좋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. 그래 맹구야 이제 몸조심도 해야 되고 내가 다시 설명을 해줄게. 너는 멍청해서 이런 거 모를 거 아니야, 그치? 너가 방금 한 거는 입덧이라는 건데 임신 초기 증상이라고 했어. 네 뱃속에 있는 아기가 편식을 해서 네가 막 쿡쿡하고 막 그런 건데 임신을 했을 때는 애기한테 안 좋은 건 먹으면 안 돼.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지. 나 아무거나 먹었지. 그러면 안 된다고.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너 꼭 도와줄게. 걱정 마. 나만 믿어. 어린이 여러분들,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아이스크림 하나씩 나눠주기로 했어요. 싸우지 말고 맛있게 드세요. 엄마가 나 감기 걸렸다고 아이스크림 못 먹겠었는데 이게 얼마만에 먹는 아이스크림이냐. 잘 먹겠습니다. 너무 맛있다. 근데 아이스크림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아이스크림이다. 맛있게 먹어야지. 잠깐만! 맹구야! 너 임신했잖아. 아기가 배에 있는데 이렇게 차가운 걸 먹으면 안 된다고. 어떡해 맹구야, 할 수 없이 이 아이스크림은 내가 먹을게. 어떡해 맹구야. 근데 뱃속에 아기를 위해서 네가 무슨 뜻인지 알잖아, 그치? 잘 먹을게! 어쩔 수 없어. 뱃속에 아기를 위해서니까. 우와 아이스크림이 다 700원짜리지만 진짜 맛있게 생겼잖아. 야무지게 버려야지. 야 이거 받아. 이거 먹어 700원짜리를. 잘 먹겠습니다. 아유 새끼나 먹으니까 이제야 배가 탔네. 맹구한 혜택이 덕분에 바닐라, 딸기, 초콜릿, 마트를 다 먹었어. 진짜 너무 맛있었어. 역시
앵고가 임신을 하니까 나한테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아.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잘 봐줘야지. 얘들아, 오늘 내 생일이라서 엄마가 생일 케이크 사오셨어. 맛있게 먹어. 유리야, 생일 축하해. 축하해. 축하. 에이, 유리의 생일은 정말 축하하지만 이런 싸구려 케이크는 먹을 수 없지. 이런 걸 먹었다가는 분명히 혀가 마비돼서 죽을 거야. 케이크다. 맛있게 먹어야지. 아, 케이크 맛있겠다. 아, 잠깐, 맹구야. 어? 너 임신한 애가 이렇게 단걸 먹으려고 한단 말이야? 어, 안 돼, 안 돼. 이게 얼마나 안 좋은데. 어, 맹구야, 진짜 너무 슬프지만 이건 내가 맛있게 먹을게. 어, 맹구야, 나도 정말 슬프지만 나는 널 위한 거야. 아, 나 임신 아니야. 나 오늘 아침에 나 많이 먹어서 그런 거 말이야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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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너 임신한 거 맞아. 안돼. 이렇게 맹구를 임신으로 몰아가서 맹구가 먹는 음식들을 내가 다 뺏어먹어야지. 맹구 너무 배고프다. 맞다. 맞다, 사물함에 우유 있었는데. 이거 먹어야지. 어머니. 맹구 우유가 유통기한이 지났다. 상했다. 어떡하지? 화장실에 가서 버려야겠다. 아까워라. 맹구 녀석, 내가 몇 번 몰아서 뺏어먹을 때 오스톤 눈치를 챈 건가? 화장실에 또 뭐 들고 가서 이제 먹으려고 했네? 여기서 물려서면 내가 유리를 가니지. 아까워라. 그래도 어쩔 수 없지. 이렇게 연기통에 올라가서 우유팩을 까고 여기다가 이제 잠깐! 맹구야! 어? 너 도대체 내 말을 뭘로 듣는 거야? 내가 임신 초기에 그렇게 음식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! 뭐야, 손에 들을 그거 미리네. 정말. 아니, 맹구 임신 아니야! 남자가 어떻게 임신해? 어? 아니야, 너 임신 맞아. 아니야, 남자가 어떻게 임신해? 너 지금 너 다 훔쳐먹으려고 그런 거잖아! 내가? 다 훔쳐먹으려고 그런다고?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? 맞아! 맛있게 먹어야지! 안 되는데! 내가 맛있게 먹어야지! 잘 먹겠습니다! 맹구 이 녀석 멀티스를 생겨 숨겨서 그래! 눈치를 챘지만 이 우유는 내 거라고 내 거! 맛이 좀 이상한데? 그거 먹으면 안 돼! 아니, 맛이... 왜... 언니! 이거로가 입덧을 했어! 왜 입덧 아니야? 요로로가 임신했다! 아니야! 임신 아니야! 고마워, 맹구. 그렇게 왜 자꾸 훔쳐먹어서 그래? 진짜. 아유, 미련한 것들.